요령부득. 출전. 사기. 한자풀이. 요. 구할려. 령. 옷깃령. 부. 아닌가 부. 아닐 불. 클비. 뜻. 얻을 듯. 해석. 사물의 주요한 부분을 잡을 수 없다. 의미. 말이나 글의 요령을 잡을 수 없음. 고사. 한나라 무제 때에 흑노족의 침략이 빈번하여 항상 근심을 해야만 하였다. 이때 농서 서북쪽에 위치한 월지의 왕이 흉노에게 격파되어 그의 두개골이 술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월지는 흉노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무제는 월지와 힘을 합쳐서 흉노를 무찌를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월지로 가려면 반드시 흉노의 땅을 지나야만 하였다. 이때 장건 일행은 흉노 땅을 지나다가 붙잡혀 10여 년 동안 억류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았으나 한나라 사신으로서의 신념만은 잃지 않았다. 이것은 장건의 사람됨이 의지가 굳고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장건은 감시가 점점 소홀해지자 일행을 데리고 탈출하여 월지로 향하였다. 장건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월지에 도착하여 왕을 만나 무제의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월지의 땅은 이미 비옥하고 침략자들도 거의 없어 안락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한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흉노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장건은 대하로 가서 월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100명을 데리고 갔으나 돌아올 때는 단 2명뿐이었다. 사관은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장건은 끝내 사명으로 하는 월지의 허락을 얻지 못하고 머무른 지 1년 만에 돌아왔다. 사실 장건은 귀국길에도 또 흉노에게 붙잡혀 1년간 억류 생활을 해야 했다. 그가 다시 한나라로 돌아온 것은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는 실로 요령부득의 행동을 했던 것이다.